안녕하세요. 어? 뭐야? 영상 안 한다더만. 구경은 원래 기습으로 들어야 제맛이죠. 이제 녹음기 차시고. 아 네. 제가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편집장님 정도 되면은 준비 안 해도 다 이게 슬슬슬슬 나오는 게. 일단 그러면 저희가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는 지금 EV3 GT 라인에 타고 있고요. 네. 롱레인지. 그쵸. 그리고 19인치율이 달려서 일반 GT 라인 롱레인지는 501km로 가지만 얘는 지금 478km 간다고. 이미 이 정도는 다 평소에 알고 있는 정보죠.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서울 성수동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갤러리아 4레에서 출발을 해서 속초에 있는 롯데리조트까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중간에 충전 없이. 이번 시승의 목적은 그거야. 어떤 거죠? 일반 다른 차랑 달리 우리는 전비 끝판을 찍을 거야. 우리는 딱 어느 정도로 할 거냐면 우리 누릴 거 다 누리고 네. 뭐 속도 밟을 거 다 밟고 그렇게 했을 때 최대 전비가 얼마나 나올까. 아 그러니까 실주행 상황에서의 전비가 얼마큼 나오나.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 전비 테스트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 통풍 시트 탑니다. 아 통풍 시트는 켜야죠. 아 누릴 건 다 누리자니까. 오케이 오케이. 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아 그죠. 와이프가 이제 SUV를 사고 싶대요. 실내 공간이 조금 비좁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EV3는 전기차니까 실내 공간이 좀 넉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후보군에 두고 있죠. 이게 또 그 EGMP의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EGMP가 아닌 일반 코나나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짧아. 맞아. 근데 얘는 차 크기에 비해 지금 휠베이스를 거의 최대한으로 늘려놨지. 휠베이스가 2680mm잖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딱 탔을 때 네. 사실 우리가 소형차를 타면 네. 좁잖아.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도 맞아요. 이렇게 안 닿을 정도로 성인 남성 둘 다 덩치가 큰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닿을 정도로 차폭이 넓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탔을 때 처음 느낀 거는 작은 차 탄 느낌이 안 난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약간 이렇게 앞유리창 먼 것도 있고 그리고 차폭이 넓은 게 있는 것 같아. 옛날 차로 치면 거의 대형급에 가까운 준대형 수준? 아마 XG보다 얘가 지금 넓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폭이 넓으니까 공간감이 좋아. 맞아요. 그리고 A필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또 공간감이 좋고 그리고 높이가 높은 것도 지금 딱 앉았을 때 느낌은 사실 생각보다 높아. 맞아요. 확실히 세단 느낌은 아니고 SUV 느낌인데. 자 이제 저희가 대략 한 30km 정도를 주행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느낀 소감 좀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 네, 화면이 좀 비호감이다. 왜요? 남자 둘이 꽉 차가지고 와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45km 달렸는데 네. 지금 제가 운전자로서 느낀 거는 작은 차의 느낌이 안 난다. 아. 일단 휠베이스가 길어요. 2680mm죠? 맞아요. 지금 아반떼가 제가 알기로 지금 2700일 거예요. 맞아. 아반떼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에 필적하고 이 자동차의 승차감이 좋을 수 있는 물리적인 절대 기술로도 넘을 수 없는 물리적인 조건이 세 개가 있어. 휠베이스, 바퀴 크기, 차 무게. 이 차가 지금 무게가 제가 알기로 지금 1850kg이에요. 무게 꽤 나가네요. 역시 전기차라. 무겁고 휠베이스 2680 충분하고 바퀴가 되게 특이해. 195mm 50R19 이 정도면은 한 투싼 정도 되나? 이 차급을 뛰어넘는 크기라는 거네요. 그렇지. 중형 세단보다 크지. 19인치 휠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느껴지는 감각은 일단 무게감과 큰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자잘한 진동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이게 그리고 여기 고주파 대응하는 애들이 앞에 딱 들어갔잖아요. 주파수 대응 댐퍼. 네 바퀴 다 들어갔어. 아, 이 친구 조사가 미흡한데. 나 영상 준비도 안 해봤는데. 그 주파수 대응 댐퍼라는 게, 그러니까 고주파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잔진동을 잘 잡아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댐퍼가 이제 약간 주파수에 따라서 이런 큰 충격이 있을 테고, 자잘한 딱 진동이 있을 테고. 그죠. 보통 고주파를 1초에 10번 정도 진동하는 거, 그러니까 자잘한 진동이에요. 자잘한 진동을
이거에 이제 댐퍼가 열렸다 조였다 하면서 그거를 좀 더 부드럽게 풀어주고 이런 기능이 들어갔다. 근데 거기다가 또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EV3 테크데이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들었던 정보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부싱을 적용을 했다고 해요. 하이드로부싱은 그 안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유체를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EV3에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 하나 들어간 게 있는데 이 송풍구가 2열로 가는 방향의 위치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뿜지 않고 뒤로 이렇게 선을 내뿜어가지고 이 크기를 조금 줄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더 넓은 발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아, 이 작은 차에 뒤에 송풍구가 있어? 아, 여기 있으면 바람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갑자기 정체가 시작됐는데 방금 화면에 뭐 떴는지 아세요? 방금 사고 났다. 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의하세요 하면서 띠딩 하면서 알려줬어. 아유, 어, 바로 앞에 났네. 그거 안 멈춰줬나?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기아나 다 공통점이 있는 게 작은 차를 잘 만들어 왔었잖아요. 그 기술력이 이 EV3에서 패키징이 진짜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폴스타 탔잖아. 네네. 여기가 꽉 차 있으니까. 아니 왜 전기차에다가 뒤에 뭐가 다 가지도 않는데 드라이브 샤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구도 없는데 여기 왜 두껍지? 답답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공조장치가 얇아지면서 여기 다리 공간 특히 조수석 다리 공간이 뭐 맞아요. 6cm 넓어졌다. 진짜 넓어요. 지금 딱 지금 이거 뭐라지 램프라 그러나? 네, 램프. 램프를 돌아나가고 있는데 핸들이 기존 국산차는 조금 다른 느낌이야. 조금 단단한 느낌이 좀 더 나요. 카울 크로스바라는 장치를 카울 크로스바? 강성을 높였대. 카울 크로스바니까 뭐냐면 여기 대시보드 안에 있는 뼈대라고 보면 이렇게 가로질러 여기를. 맞아요 맞아요. 가로질러서 그 위에 대시보드가 얹혀져. 네. 만약에 카울 크로스바가 없으면 그럼 어디서 잡고 있겠어? 얘가 나와가지고 얘를 잡아줘요. 근데 얘 강성을 높임으로써 이 핸들의 진동을 줄여주고 이 핸들을 움직일 때 좀 더 단단한 느낌 응답성을 높였다고 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운전해본 느낌은 어때요? 시트 포지션도 괜찮아 보이나요? 이 차는 지금 텔레스코픽이 많이 돼. 이게 국산차들이 텔레스코픽 범위가 많이 넓지 않아요. 맞아. BMW 같은 거 타보면 텔레스코픽 막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얘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 와 이거 방치턱 넘어가는 느낌도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 난 전비를 지금 얘기할 때가 한번 된 것 같은데 지금 54km 아 얘기하면서 우리가 20km 왔네. 지금 전비 7.2 기록하고 있어요. 와 7.2면 얘가 지금 공인 전비가 5.1이야. 네, 19인치 모델. 네. 좋네요.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내가 안 밟지도 않았어요. 맞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지금 오르막 올라가면서 7.0 마인드를 한번 달려볼게요. 네. 근데 뭐 많이 달리진 않을 거예요. 리모는 노멀이. 오 잡아주는 느낌 꽤 괜찮아. 좀 딱딱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괜찮네. 지금 오 젖어가지고 달리면 안 돼. VDC가 아주 부드럽게 개입하네. 아 옆에서 못 느꼈어요 저는. 네. VDC 들어오는 거. 아직 초보라서 그래요. 아. 오 보면, 무서워. 약간 전륜의 한계가 안 느껴지네. 어 그러네. 오 지금 쑥쑥 떴는데? 약간 후륜 같은 느낌도 들고. 오 좋다. 이제 헤어핀이 있어요. 헤어핀. 오 잘 버텨 잘 버텨. 진짜 잘 버텨. 타이어 먼지 있다 봐야겠다. 근데 서스는 약간 무른 편이에요. 무른 편이긴 해요. 미국 지향이라서 소형 차인데도 승차감이 좋아. 어, 승차감이 좋아요. 그게 토요타가 성공한 비결. 아, 작은 차도 승차감이 맞아. 좋게. 소형 준중형 차도 다른 회사 중형 준대형처럼 승차감이 좋단 말이야. 지금 EV3도 그 시장을 겨냥해가지고 굉장히 승차감이 좋게 나왔어. 그래서 롤링이 사실 없진 않아요. 자세 잡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무게중심이 지금 작은 차에 큰 배터리가 바닥에 빡 깔려있잖아요. 안정적이었어 굉장히. 맞아. 방금 약간의 와인딩이었지. 스탠바이. 자 이번에는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저희가 잠깐 편장님을 제가 뒷자리에다가 앉아보라 그랬어요. 느낌이 어땠죠 뒷자리는? 뒷자리가 확실히 차가 박시하니까 뒷자리에 갔는데도 헤드룸 공간 충분하고 시트 포지션 이런 것도 괜찮고 무엇보다 이 차급에서 좀 굉장히 강점이잖아. 리클라이닝 이 발이 시트 밑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그룸이 조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맞아. 뒤에 평평한 거 그리고 여기 콘솔 밑에 뒷좌석을 위한 공간이 있거든. 한 1.5L 페트병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라서 굉장히 크고 깊어요. 이게 2열만 탔을 땐 괜찮아. 탈만해. 그냥 무난하다 승차가. 근데 1열로 오니까 확실히 진동이 쩔어들죠. 뒷좌석은 뒷바퀴 축과 내 엉덩이가 거의 일직선상이었어. 조금 앞에 있긴 한데 그쵸.
그래서 뒷바퀴 진동이 그대로 느껴지는 점. 아. 그리고 저기 가운데 암레스트 네. 있잖아. 기본 모델부터 기본. 저거 옵션으로 빼놓는 게 많거든. 맞아, 맞아. 특히 옛날에 현대기아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야. 맞아.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는? 할만하다. 아까 편장님은 회생제동 다 끄고 주행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반대로 회생제동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운전자 주행보조장비도 다 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놀란 게 EV3는 이 차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접 감지를 해놔가지고 손만 올려놓으면 인식을 합니다. 제 손을. 하극상. 이거는 내연기관 모델도 사실상 G90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로 그랜저도 이번에 2025년식 하면서 다 넣어줬거든요. 이렇게 낮은 차급에 넣어줬다는 게 저는 좀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EV3에는 회생제동 3.0이라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3.0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원래 아이페달은 그 회생제동 끝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레벨 1단계의 아이페달, 맞아요. 2단계의 아이페달, 3단계의 아이페달을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엑셀을 떼서 아이페달이 들어가더라도 나눠서 할 수 있는 이게 있고, 우리가 더 설명해주고 싶은 건 이거야.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3.0.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야. G80에도 들어가고 했잖아. 뭐냐면 앞차가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회생제동 해주고, 너가 아까 했던 오톡. 오톡 기능. 그렇지. 근데 이제는 내비게이션 정보가 들어가는데 과속 방지턱, 곡률, 코너 곡률, 과속 카메라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회생제동 시스템을 작동시켜줘요. 유럽에서는 표지판도 인식하고 그 회전 교차로도 인식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전 교차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건 빠졌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더 많은 그 도로 정보를 바탕으로 이 회생제동 오토, 그러니까 오토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그 브랜드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가지고 사실 되게 저희도 설명하는 입장에서 되게 헷갈린데,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용한 회생제동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똑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아까 전에 편집장님이 나는 회생제동 안 쓰는 게 더 편해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앞에 차 없는데 나 글라이딩 하는 게 전비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모드를 놓고 달리면 지금 앞에 차가 없으니까 글라이딩을 합니다. 저 아무것도 안 밟고 있는데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죠. 이 상태에서 다시 가속페달을 밟고, 만약에 앞에 차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뗀다, 그러면 속도를 알아서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속도를 줄여서 에너지 회수율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배터리를 아끼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네.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EV3 GT라인 풀옵션 모델입니다. 맞아요. 세제 혜택 후 가격이 4,502만원이에요. 4,502만원. 거기서 이제 옵션을 다 넣으면 얼마가 되죠? 이게 풀옵션 가격이에요. 4,500이? 전부 다 넣은 가격이에요? 전부 다 넣은. 생각보다 엄청 비싸지 않네요. 근데 나는 사실 옵션 없는 것도 좋던데.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많은 분들이 그 아까 기착지에서 의견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라면은 GT라인 안 살 것 같다, 이게 좀 더 예쁘지 않나 일반 버전이?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죠? 아, 휠 얘기했었지. 네, 휠 얘기도 했고, 이게 일반 버전이랑 GT라인이랑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건 사실 뭐 범퍼 디자인도 다르고 휠도 다르고 하지만 이 플라스틱 가니쉬가 이제 일반 버전은 그냥 무광 그냥 플라스틱이고 얘는 블랙 하이그로시 들어간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는 블랙 하이그로시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더 멋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이제 저희가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가니까 이제 좀 결론을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EV3 시승을 하러 오면서 좀 개인적인 욕심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어쨌든 제가 패밀리카로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저 같은 신혼부부들 혹은 이제 아기가 정말 한 명 정도 있는 부부가 탔을 때 패밀리카로서의 활용도가 높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정도라면 아주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좀 코멘트를 하자면 가장 합리적인 전기차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할 때 이 GMP 쓰지, 350kW 충전 가능하지, 그리고 실내 공간 충분히 넓으면서도 차는 작고 전비 높고. 맞아. 4세대 배터리 들어가고. 맞아. 4세대 배터리가 니로보다 22% 효율이 그게 좋다 그랬죠? 네네. 에너지 밀도.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도 이렇게 혜택 받고, 사실 기본 모델도 좋은 게 맞죠. 뭐 통풍 시트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필요한 건 거의 다 들어가. 맞아요. 갖고 싶다. 원래 저번부터 아이오닉 5 사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래도 아이오닉5를 넘지 못했어. 이 3m 휠베이스의 매력.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작은 크기의 차가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티코 광고. 맞아 맞아. 작은 차 큰 기쁨. 네. 그거 여기다가 캐치프레이즈 맞아. 써야 되지 않나. 진짜 작은 차의 한계를 모두 해결한 굉장히 스마트한 차 같다. 그리고 전기차의 한계도 극복한 것 같아요. 높은 가격, 짧은 주행거리 뭐 이런 거 다 해결한 차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거랑 이거 왜 의미 없이 이거 뚜껑 열리는 거 이거 뭐 이거 캐스터네츠 짝짝짝도 아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내가 아니 여자친구 탔어. 네. 딱 여기 열어봐 했는데 딱 반지 있는 거야. 그래요? 옛날에 쉐보레도 여기 이렇게 여기 아, 딱 여기. 됐다 이렇게 끝내면 돼요. 뭐 할 말 다 했잖아요 근데.